사람들은 왜 저기다 시간을 투자하고 왜 굳이 막 이러는데 어떠한 우리가 그 안에서 밸류를 찾는 거니까 그것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야.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. I'm Justin. 아이들 돌보고 같이 차량 만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그림 그리고 사실 제가 더 많이 그리고 만드는 것 같아요. Take my hand, let's start over for a minute. 완전히 있었어요. 기억나는데 아이들이 함께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액자를 만들 때였어요. 그렇게 함께 액자 만들고 데코하고 비트 붙이면서 막 예쁘게 만드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만들 때도 정말 즐겁고 좋았지만 아이들이 그거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한테 또는 저한테 찾아와서 자랑하고 또 자기 거 예쁘지 하면서 보여주고 또 거기에 옆에 선생님들 이름 적어주고 제 이름 적어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깊은 사랑과 감동을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아마 그때가 저한테는 정말 나누이 봉사하면서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을 위하고 섬기는 어떤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 Is it your brother? Yeah. You choose for color. I'm bad boy. You're bad boy? Are you really gonna make up people? 애들이 이제 자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. 또 그러면서 뭐 애들끼리 갈등이 있으면서 우는 아이들도 있었고 이럴 때 아 내가 그냥 이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싶고 이 친구한테 사랑을 정말 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시간들이 있었어서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가면 안아줘요. 그래서 안아줄 때마다 그냥 내가 이것 때문에 진짜 우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막 업혀달라고 너무 무겁기는 한데 애들이 계속 업어달라고 하고 막 이런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귀여워서 그냥 피곤해도 그냥 그 피곤함을 잊고 그냥 그 시간 동안만큼은 그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 그리고 서로의 인생 얘기들도 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친구가 되는 시간이었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완전 공감합니다.